감이 익어가고 파리똥 열매와 단풍 달린 하늘과 다랭이 논 벽까지 익어가는 황매산 남서쪽 기슭으로 향합니다. 지름길인 등산로에 접어들고는 더 좁아질 즈음에 자그마한 개울 옆 3평 정도의 아담한 구들 황토집이 눈에 들어옵니다. 세심당이라는 현판이 이름처럼 깨끗하게 걸려있네요. 구들 아궁인데요. 주인분이 배워서 직접 구들을 만들었다고 합니다. 기둥을 포함한 목재와 구들돌은 동네 주변에서 발품 팔아 구하고 황토는 집 주변에서 구해 세월을 쌓아가며 지으셨다고 합니다. 비용이 들어간 것은 무운과 지붕 이외 소소한 것들이라네요. 너럭바위에서 의자가 굽어보는 것은 멀리 지리산 천왕궁입니다. 아기자기하게 집도 잘 가꾸셨네요. 주변의 멋스런 별장형 전원주택보다 정감이 갑니다.